전략센터 3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1890선 타진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IT를 샀었죠. 오늘도 IT와 운송 장비 업종을 대거 매수하면서 지수를 밀어 올리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간 많이 올랐던 코스닥 지수는 오늘은 조금 쉬어갑니다. 0.9포인트 정도 밀린 52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3부 시간에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시간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들어온 문자를 상담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상담 내용 요청이 들어와 있을까요?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박미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업의 어떤 면을 보고 투자 종목을 선택하시나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실적,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하면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이죠. 10월 20일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하이닉스, 삼성전기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IT주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어서 다음 주 수요일은 현대모비스와 현대건설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4분기 호실적이 전망되는 SK에너지가 기다리고 있고 29일에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우리금융과 현대제철 SKT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주요 기업들의 실적을 보시면서 미리미리 시장을 예측하시면서 대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 국내외 기업들의 호실적을 기대하면서 친절한 종목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상신 EDP입니다. 5,250원에 60%를 매수하셨다고 하신 분,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 정도 되신 40대 주부님께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2차 전지 테마주의 성장성을 보시고 상신 EDP를 매수하셨는데 거래량이 적어서 걱정이에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단기 투자 성향을 갖고 계신데 이러한 점 고려해서 박양주 선임 연구원님께 향후 전망과 목표가 그리고 매도 시점까지 친절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백신주 대장주 격인 중앙백신입니다. 16,100원에 80%를 한 달 전쯤에 매수하신 분 40대 남성분이십니다. 이분은 길게는 1년, 짧게는 3년 정도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이분의 투자 철학이 있습니다. 매수가 이하로 내려갈 때는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데요. 경제 전문 방송을 보고 조류독감 테마가 대비해서 앞으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년 정도 주식 경력을 갖고 있는데 미래를 예측해서 저가에 매수하신 점을 보니까 저도 배울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회사 실적과 대비해서 적정 주가와 성장성 그리고 향후 목표가까지 궁금하다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두 분을 보면서 저희 패밀리 여러분들도 투자를 점점 투자의 안목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항상 더 정확하고 알찬 정보 드리기 위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방송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코오롱 아이넷과 에코플라스틱 등 종목 상담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예, 오늘도 정말 많은 궁금증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박미라 아나운서에게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3부 시간을 책임져 주실 전문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선임 연구원이시죠. 박양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아주 친절한 종목 상담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상담 요청이 들어온 종목은 상신 EDP인데요. 0466님께서 사셨고요. 5,250원에 65%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 상신 EDP를 사신 분은 40대 주부님이시라고요. 주식 투자 경력이 10년 되신다고 합니다. 어제 매수를 했다고 하는데요. 거래량이 적어서 걱정이다라는 문의를 하셨습니다. 연구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상신 EDP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 관련주고요. 예. 향후에 성장성이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을 보시면은 2차 전지 보호캔을 위주로 생산을 하면서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납품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제가 뭐 탐방도 몇 번 다녀왔던 기업이기도 하는데요. 네. 최근에 들어서는 갤럭시 S라든가 아이폰, 아이패드에도 상신 EDP의 제품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전기차가 대세인데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에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가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보호캔을 상신 EDP가 SB 리모티브를 통해서 납품이 예정되어 있어서 장기적인 성장성은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지난 7월 이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감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래량이 좀 뒤따라주는 그런 것도 필요한데요. 최근에 들어서 이제 거래량이 약 10만 주 이하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지난 7월처럼 강하게 상승을 하기에는 약간 역부족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보시면 오늘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동평균선이 60일과 120일 이동평균선 많이 저항선으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많이 저항선 작용을 하고 있는 이평선의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충분히 가격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면 약 5,700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종목은 중앙 백신이 들어와 있는데요. 7585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16,100원에 80% 정도의 비중을 실으셨습니다. 중앙 백신은 한 달 전쯤에 매수를 하셨다고요. 40대 남성분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중앙 백신의 미래를 거셨어요. 80%나 비중을 두고 계십니다. 정말 짧게는 1년 정도, 3개월 정도, 길게는 한 1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신종플루가 기승을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신종플루나 조류독감, 최근에는 이제 슈퍼바이러스라는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는데요. 예.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중앙 백신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동물용 백신을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이익의 폭은 상당히 크지는 않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라서 좀 상당히 여러 테마주와는 다르게 기업 실적이나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안정적인 기업이긴 합니다. 하지만 다만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항상 이러한 종목들은 하나의 그 테마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뉴스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보시면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주가도 상당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주가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상당히 최근 들어서 많이 감소하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가가 횡보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상당히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가격대인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물 부담이 상당히 많은 가격대에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에서는 상당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일에 비해서 거래량이 소폭 살아나면서 주가가 좀 오르는 모습이긴 하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살아나면서 매물 부담을 돌파하는 약 16,300원에서 500원 정도를 상향 돌파를 하게 된다면 약 17,000, 지난번 고점이었던 약 17,5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그 점을 좀 유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말씀하셨듯이 브라질 수도에서 슈퍼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이 135명이 나왔고요. 이 슈퍼박테리아로 15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관련해서 주가가 좀 오르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중앙 백신을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코오롱 아이넷이 들어와 있는데 상담 요청을 하신 분은요. 1456님이십니다. 2110원에 사셨고 비중은 20% 정도를 가지고 계십니다. 부산 수정동에서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이것도 좀 봐주세요, 연구원님. 네, 코오롱 아이넷을 비롯한 유헬스케어가 최근에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예. 그 배경에는 최근에 삼성전자가 그 메디슨이라는 의료장비 회사를 인수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유헬스케어나 그 바이오 관련주로 매기가 상당히 붙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오롱 아이넷 같은 경우도 이제 메디슨의 뉴스 효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단기간에 상당히 급등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가 약간의 급등 이후에 약간의 조정폭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 이후에 상당히 저가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사신 가격에서는 소폭 빠져 있기는 하지만 약간의 추가적으로 이제 메디슨 인수가 뉴스에 의하면은 삼성과 SK가 인수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 중인 걸로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올 때마다 유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주가는 다시 한번 상승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유 헬스케어라는 게 단순히 대기업에서만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육성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요. 상당히 추가적으로 좋은 호재성 뉴스는 나올 가능성도 많고 이에 따른 기업도 상당히 체질적으로 많이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차적인 목표가는 약 2,4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2,400원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정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013-3366의 0110번으로 들어온 무료 문자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6657님께서 메뚜기 3분 효리라는 닉네임으로 문자 상담 요청을 하셨는데 중요한 종목 이름을 적지를 않으셨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꼭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요. 5940님께서 매수를 하셨고요. 2860원에 사셨습니다. 비중은 한 60% 정도로 꽤 많이 갖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분석, 목표가를 알고 싶습니다. 코스닥 소형주잖아요. 이름만 들으면 예. 친환경 뭔가 소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고요. 예.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 상승을 견인을 하고 있는 업종이 자동차 부품주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 최근에 시장에서도 주가가 싼 자동차 부품주를 찾는 데 상당히 시장에 관심이 많고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기업 실적에 비해서 그동안 주가가 너무 소외받았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까지는 시장에서 크게 뭐 부각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약 1,900원에서 2,100원대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요. 올해 하반기 들어와서 9월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 아무래도 그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그런 전방 산업이 호황이다 보니까 에코플라스틱의 실적도 상당히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그동안 그 자동차 부품 회사로서 받았던 그 할인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상당히 있을 것 같고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 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조정 후에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그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목표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최근은 올해 들어와서 현재가는 상당히 3,000원대면은 상당히 그 52주 신고가입니다. 하지만 과거 이 회사가 상장을 했을 때는 주가가 약 4,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온 적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최근에 또 그리고 시장에서 자동차 부품주가 핵심이 라는 점을 감안을 생각을 해보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 1차적 목표가는 약 3,500원까지는 충분히 넘볼 수 있는 가격이고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약 20% 정도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에 비해서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코스닥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와이솔이라는 종목이 들어와 있어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부품 기업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던데요. 매수하신 분은 하나이74님이시고요. 매수가가 8,400원이십니다. 비중은 없으시네요. 상담해보죠. 예. 네, 와이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신규 상장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9월에 상장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9월에 신규 상장을 해서 지금 상장을 해서 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기에서 분사한 상당히 우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소 필터라고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폰의 안테나에 들어가는 주파수를 선택해서 주파수를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품을 만든 회사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으로 사업을 집중을 시키면서 휴대폰 판매량이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와이솔 역시 외형이라든가 수익성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가 상장하고 나서 크게 재미를 못 봤습니다. 항상 이제 신규주를 투자를 하실 때는 유의하실 점이요. 공모가 대비 보통 상장 이후에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가장 큰 이유는 공모 물량이 시장에서 소화되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장 전에 취득했던 벤처 물량이
출해되는 그런 기간도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량들이 보통 소화되고 나서 우량한 기업들은 다시 한번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데요. 와이셀 같은 경우도 대부분 상장 이후에 주가의 그 창투산 물량이라든가 공급 물량 소화는 마무리가 된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최근에 주가 상승폭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추가적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는 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상장 후에 그 최고가가 약 11,000원대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장 후에 고가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1차적인 그 목표가는 11,000원대로 잡으시고 조정 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서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전략을 사용을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와이솔 봤고요. 이번에는 경남 창원에서 보내주신 KP 케미칼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상담을 해드렸었는데 한 번 더 잘 해드릴 테니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KP 케미칼을 8,300원에 사셨고요. 장기 보유 중입니다. 장기 보유도 가능할까요? 라고 문자에 남기셨는데요. 8140님의 종목입니다. KP 케미칼의 현재 주가가 16,200원 신고가를 연속해서 경신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두 배 가까운 수익을 보고 계세요. 네, 상당히 예. 저도 상당히 부러운 상황인데요. 예. 상당히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P 케미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화학업종인데요. 화학업종의 시향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화학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만큼 판매 가격이 인상된 만큼 그런 부분들이 이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KP 케미칼의 올해와 내년의 그 수익 전망은 상당히 밝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우상향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살아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물 때는 거의 다 뚫고 지속적으로 이제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항상 신고가가 나는 그런 기업을 매매를 하실 때는 5일선 매매를 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KP 케미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을 타고 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주가의 이격이 많이 벌어질 때는 5일선 내에서 약간의 조종은 나타날 수는 있지만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손절가는 5일선 가격을 손절 가격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속적으로 보유를 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이어서 바로 LG유플러스도 상담을 받아보겠습니다. 관망 중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셨는데요. 부산 남아님, 또 오셨네요. 부산 남아님의 LG유플러스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네, 최근에 LG유플러스 주가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시장에 비해서 주가는 좀 반대로 가는 예.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통신주 하면은 약간의 주가가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나의 그 방어적인 성격으로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신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시장이 포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상당히 매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지만 현재 LG 유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거의 쌍바닥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초에 약 7,300원대의 저가를 확인한 후에 약간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저가였던 7,300원까지 하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그 7,300원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좀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신다면 현재 가격대는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수 구간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은 현재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목표 수익률은 좀 짧게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 수익률은 약 7,600원 정도를 보시고 이렇게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구원님 한 종목만 더 보겠습니다. 네. STX 조선해양에 문의가 들어와 있는데요. 5917님께서 22,300원에 비중을 70%나 실으셨습니다. 보유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를 물으셨는데 오늘 STX 관련주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STX를 문의하신 분도 계신데요. 답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예. 네, 최근에 아마 매수를 하셨으면 상당히 좀 답답하신 그런 심정이 듣고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STX 그룹이 9월에 들어와서 전반적으로 다 주가 급등을 냈습니다. 그래서 STX 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뭐 STX 엔진이나 뭐 STX 홀딩스
마찬가지로 SS 그룹이 전반적으로 지난달에 급등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급등 이후에 주가가 상당히 재미없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0월에 들어와서 주가가 상당히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정상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기간에 9월달에 주가가 약 12,000원대에서 약 22,000원까지 상당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쉬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최근에 STS 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대련의 그 공장이 있는데요. 이쪽에 수주가 급증을 하면서 가동률이 상당히 급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9월에 주가 상승으로 나타났고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 국면은 약간의 쉬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좀 답답하시더라도 일단 한번 인내를 하시고요. 오히려 상당히 좀 좋은 기업이고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도 충분하기 때문에 약간은 인내하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부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리서치센터 선임연구원님 박양주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좀 전에 아주아주 친절한 종목상담 시간에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22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28일이죠.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시장을 예상을 웃돌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오늘장에서도 하이닉스는 2.3% 정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2일이 아니고 28일인 것 같은데요.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940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죠. 자,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16포인트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도 0.8% 오르는 건데요. 189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수급이 괜찮죠? 외국인들이 현물시장에서 2600억 원 이상 지금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오늘은 선물 쪽에서도 6000 계약 이상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를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전자 업종에 매수가 몰리고 있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오늘 소폭 밀리는데요. 상승 출발했지만 하락 반전했고 1포인트 정도 밀립니다. 521선 개인만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회의가 오늘 천년고도 경주에서 열립니다. 다음 달 서울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환율 갈등의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20 재무차관과 중앙은행 부총재들은 어제 경주 힐튼 호텔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서로 다른 의견만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경상수지 수준에 따른 구체적 환율 가이드라인을 원했지만 중국, 인도 등 신흥국이 강력 반발했습니다. 미국의 위안화 절상 노력도 최근 달러화 하락으로 다른 나라들의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는 오늘과 내일 장관회의를 통해 경주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이지만 각국의 시장 지향적 환율 정책을 촉구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에서 상용차를 직접 생산해 시장을 공략합니다. 현대차는 오늘 쓰촨성 청도시에서 중국의 상용차 업체인 쓰촨 남준 기차 집단 유항공사와 합작 협의서를 체결하고 쓰촨 현대기차 유항공사를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약 5천억 원씩을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고 앞으로 트럭과 버스 등 상용차를 생산해 오는 2015년 중국 시장의 5%를 차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서부지역 상용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번 합작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미 확고하게 자리 잡은 승용차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도 예상됩니다. CN그룹의 비자금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오늘 오후 임병석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어제 임 회장을 자택에서 체포해 자정이 넘도록 조사한 데 이어 오늘도 아침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이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회계장부 등을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옛 정권 실세들에게 건넸는지 강도 높게 추궁했지만 임 회장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임 회장을 석방할 경우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폰에서 통화 끊김 등 품질 문제가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단말기 운영체제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방통위는 국회 문방위 소속 안영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 등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했고 단말기의 개방형 운영체제가 적용돼 통화 성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가 휴대전화 통화 품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SK텔레콤은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KP는 망 연동 문제가 통화 품질 저하의 원인이라고 각각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예, 현재 코스피는 1890포인트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16포인트 정도 올라온 거고요. 코스닥은 1포인트 조정 521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를 잠깐 살펴보면요. 중국 증시가 약보합권에서 오늘 쉬어가는 모습이고 일본 증시는 강보합권, 국내 증시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장 마감 상황까지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